후반기 가장 중요한 대결이었습니다. 오늘 경희대학교 승리에는 이 선수의 숨은 노력이 있었는데요. 배수용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터뷰가 처음인데요. 오늘 정말 힘든 경기 고려대학교와 대결이었습니다. 먼저 승리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우선 저희가 일본 가서나 한국에서 연습할 때도 항상 고려대학교 전을 이제 준비하면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요, 감독님께서 이승현 선수를 배수용 선수한테 좀 맡으라 이런 주문 하셨다는데 이 부분 좀 힘들진 않으셨나요? 승현이는 일단 힘도 좋고 일단 슛이나 모든 기술 면에서 저보다 앞서기 때문에 항상 감독 선생님께서 볼을 아예 잡지 못하게 앞서서 수비하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좀 잘 돼서 오늘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배수용 선수가 이렇게 꾸준히 해줬기 때문에 또 경희대학교 득점도 살아난 것 같습니다. 오늘 배수용 선수도 고등학교 때 굉장히 득점력이 좋았다고 들었어요. 네, 본인의 장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형들이나 잘하는 형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리바운드나 굳은 일만 하면 저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희대학교의 뭐 조직적인 면 정말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배수용 선수가 경희대학교에 와서 이제 자랑을 좀 한다면 어떤 점이 또 있을까요? 우선 일단 우승을 많이 하니까 팀 분위기나 모든 면에서 다 좋은 것 같아요. 형들이 이제 제가 자신 없어 하거나 그런 거 할 때 형들이 열심히 하라고 괜찮다고 다독여주고 감독 선생님께서 엄하시니까 네. 저희끼리 이제 단합이 좀 더 잘 되고 그런 거. 굉장히 선수들끼리 돈독한 사이인 것 같습니다. 배수용 선수, 개인적으로 앞으로 어떤 선수가 되고 싶은지 포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안양 KT인지의 네. 양의종 같은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꾸준 일도 많이 하고 네. 수비나 꾸준 일 면에서 돋보이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네, 양의종 선수처럼 앞으로도 멋지게 성장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수용 선수 만나봤습니다.